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길게 만드는 데가 아프. 아니 얼굴 길게 너, 너 이제 뭐 만져갖고 아프다는 건 심각한 거다. 응. 그 염증 수치가 높아서 그래. 이렇게 사탕만 건드려도 아프다 되는 거다. 야, 문장이 머리가 되게 나빠. 이렇게. 손상도 많고 그래. 걔는 머리 쪽 어떻게 만지지 못해. 조금만 만지면 아프다 내가. 앞머리 자를까 말까? 일단 넘겨보고 가야지. 다 말린다. 수술 안 썼는데도 수술인 것 같아. 여기가 봐봐, 전말이가 많으니까 여기가 붓고 여기가 없어. 왜 더 빠르는 것 같아요? 응? 왜 더 빠르는 것 같아요? 응. 예, 여기가 뜨니까. 어, 거기 뜨고 여기는 없어, 밑에는. 여기는 드라이를 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이렇게 말려주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갖고, 그냥, 이게 잔머리가 많으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잔머리 같은 경우는, 다 말려준 다음에, 이렇게 여름 중에서 이렇게 터치만 해도, 그러면 머리가 다져들거든. 늦게도 괜찮아, 전화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라려고 그럼 지금? 어? 이라려고 아니 아닌데 뭐 이제 또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 몰라 나도 이게 머리 린스밖에 안 했는데도 뭐 이렇게 천안천안하다. 린스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머리 결이 안 좋아갖고 달라붙거든. 그래서 에센스를 한 방울만 많이 바른 거, 조금만. 손에다 비벼갖고 끝에만 발라요.
많이 바르는 거 아니에요? 걸리니까 끝에만 살짝 발라줘요. 한 방울, 많이 바르지 말고 한 방울. 한 방울도 많아. 이렇게 아주 소량, 한 방울 안 되게 해갖고, 손에 비벼서, 살짝만 묻어도 이게 빗질이 되거든. 에센스가 없잖아, 이거. 어? 에센스가 없잖아, 이거. 그거 바르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봐봐. 이게 살짝 꼬부러지니까 이게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이야. 이게 손상이 되면은, 이렇게 꼬부러지면 이렇게 달라붙어. 땡기만 하다 개 꼬불 틀렸나? 꼬불었으니까 맛이 너무 다 달라붙어. 어우 계속 달라붙어. 여기가 너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뜨고 여기가 없어.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엉키나 보다. 아우 진짜 조금만 그랬다고 이렇게 엉키냐. 떨어졌다는 건 서로 달라붙어. 앞머리 어떻게 할까? 자를까? 자르지 마.